방해하는 반역의 경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 나가서 저 행동을 하는 저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령을 받고 이게 이 인공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하는 건지 김정은이 때문에 하는 건지 문재인 때문에 하는 건지 다쳤지, 다쳤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이철성과 이주민이는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날 여적으로 처형될 것을 선포합니다. 와! 자,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적이다, 여적이다 두 번씩만 해주셔요. 대한민국의 경찰청장 이철성이는 국에 충성하는 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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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초상화와 인공기를 보호하는 서울지방청장 이주민은 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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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놈은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날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합력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지금 평창 강릉 현장을 2월 6일 화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을씨년스럽고 이 태극기가 없고 만국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마음에 인공기를 달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슬픈 현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태극기 부대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태극기 부대가 자랑스럽습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징조를 어제 그제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뭘로 보셨냐 하면 문우신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뭡니까? 재정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 문우신 그리고 부통령 펜스 이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수주 내에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니 이게 압박이니까 프레셔니까 그 압박은 저는 해상봉쇄 공중봉쇄라고 봅니다. 자 이것이 수주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2월 25일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발령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3월 18일날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그것은 한 수개월 내에 이렇게 할 텐데 수주 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아마 2월 중으로는 해상봉쇄, 공중봉쇄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공중봉쇄가 뭡니까? 평양에서 비행기 한 대, 헬기 한 대라도 뜨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가서 격추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국에서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것이 최대 압박 작전의 마지막 카드로 수주일 내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합니까? 그러고 나면 북폭을 합니다. 따라서 해상봉쇄 공중봉쇄가 펼쳐지면 곧 북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도 알고 문재인이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겁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김영남이와 또 누가 왔죠? 김여정이가 왔죠? 뭘 들고 왔죠? 남북정상회담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일정을 잡아서 북폭을 막는 이 잔꾀를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소용이 없다고 어제 김영남하고 만찬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없다고 펜스 부통령이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잘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원비어 구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북한 인민을 미국은 해방시키겠다라는 제스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김정은과 북핵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결을 우리는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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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상봉쇄, 공중봉쇄를 내리는 것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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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국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저들이 포기하지 않을 때 폭격을 감행하여 북한을 totally destroy,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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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는 김정은의 멸망과 함께 곧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6월 이전에는 김정은 정권, 저 김정은이가 끝나고 문재인이 함께 끝날 것으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씨앗을 울고 내려가겠습니다.